네, 후보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신재입니다. 네, 오마이뉴스 박종호 기자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네, 자, 지금 설 연휴가 지나고 다시 우리 시민들, 국민들이 일상으로 복귀를 했는데요. 아, 설 연휴 기간 동안 뭐 바쁘게 뛰셨을 것 같아요. 직접 파악하신 설 민심 어땠는지 궁금합니다. 호남 민심 어땠습니까? 가장 먼저 민생 경제가 너무 어렵습니다. 네. 그래서 그 정권 심판, 정치 심판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요. 제가 만나본 소상공인 대부분들이 그 매출이 많이 떨어졌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고, 또 서민들 같은 경우는 거의 모든 생필품이 다 올랐습니다. 그래서 사과 한 박스당 뭐 10만 원 시대를 걱정하는 그런 정도의 그 지금 물가를 걱정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가정 속에서 좀 정치가 좀 잘했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도 많이 듣고 있고, 특히 그 우리나라 정치가 보면 뭐 대통령이 언론이나 기업인들을 대동하고 가서 재래시장에서 어묵이나 먹고, 또 뭐, 한동훈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는 뭐 연탄재는 얼굴에 묻히고 다니면서 정치 쇼만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국민들이 좀 많이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다. 이런 얘기도 많이 들었습니다. 네. 자, 뭐, 여러 가지 비판적인 목소리를 들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네. 김건희 여사 관련해서 뭐,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대담을 했을 때, 사과나 이런 뭐, 입장을 밝히지 않고, 그리고 뭐 파우치라는 단어까지 나오면서, 사실은 김건희 여사 의혹에 대해서 제대로 된 해명이 없었다. 여기에 대한 분노 목소리가 좀 컸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국민들은 자 이미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자 심판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그 검사로서 이제 출세 가도를 달리고 했던 것이 이제 수사였잖아요. 근데 정작 자기 가족에 대해서는 그 장모도 그렇고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는 일체 사과는커녕 뭐 수사도 아예 안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과정도 통해서 국민들은 이미 윤석열 일가에 대한 그 평가 또 심판들을 한것 같고요. 네. 그 사실 그 김건희 여사의 그 명품백 그 뇌물은 사과로 끝날 문제가 아닙니다. 수사로 해서 처벌을 해야 될 사안이고요. 예를 들어서 그뭐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 네. 또 그 김혜경 여사에 대한 그 법카 문제랄지 이런 것만 본다 그러면 사실은 김건희 여사나 그뭐 장모나 이런 분들은 구속이 돼도 수십 번더 구속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검찰 수사 기소권에 대한 불공정성 이런 네. 부분들은 우리 국민들께서 충분하게 인식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자, 그리고 신당 얘기.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개혁신당으로 빅텐트가 제3지대에서 처지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네네. 설 당일 하루 앞두고 이렇게 결정이 됐는데 특히 이낙연 전 대표가 참여하게 됐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호남 뭐이 국민들, 호남 유권자들 얘기가 좀 있었나요? 어떻습니까? 제가 볼 때는 남의 당을 뭐 폄하할 일은 아닌데, 네. 개혁신당이라기보다는 그냥 잡탕당 아닌가 싶고요. 그리고 이낙연 전 대표가 참여하는 그 신당에 대해서 특히 호남 민심 같은 경우는 지극히 비판적입니다. 그래서 네. 저는 그 신당이 호남에서 결코 성공할 수 없을 거다.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아하, 비판적인 목소리 크다. 네, 그런 거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낙연 전 대표가 지금 이제 공동대표, 개혁신당 공동대표로 있는데, 네. 호남에, 뭐 광주 얘기도 나오고 있고, 호남에 출마할 가능성 이런 것도 이제 언론 통해서 나오고 있던데, 어떤 영향을 좀 줄까요? 이번 총선에? 어떻습니까? 이낙연 대표가 자신이 있었으면 진작에 네. 출마한다는 얘기를 했었겠죠. 자신이 없으니까 출마한다는 얘기를 못하고 있는 거고요. 네. 저는 이낙연 대표가 출마한다고 해서 이 호남 선거에서의 파급력은 거의 없을 거라고 보고 있고, 오히려 개혁신당에 대한 비토 목소리가 더 커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비토 목소리가 커질 것이다. 사실은 지금 보면은 여러 가지 뭐 정당이 지금 등장을 하고 있고, 비례연합정당, 민주당도 이제 만들고, 국민의힘에서는 위성정당도 만들고 뭐 이렇게 좀 하고 있는데, 유권자들이 생각하는 뭐 시대정신이라고 할까요? 이번 총선에서 시대정신. 어떻게 좀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까? 아무래도 시대 정신은 이런 것 같습니다. 예를 네. 들어서, 우선 이제 경제가 어렵고, 그리고 이제 진영 논리랄지 이념 전쟁을 윤석열 정권이 선포하면서 네. 국민 통합이 지금 시대적 화두로 떠올랐잖아요. 그래서 네. 시대 정신은 그런 국민들이 먹고 살기, 먹고 사는 문제를 풀어줄 수 있는 정치.
뭐 국민통합이 이런 정치를 가지 않는 시대 정치라 보는 건데 네. 지금 이러저러한 그 뭐 신당들도 나오고 그다음에 위성정당이 나오는데 그러한 측면에서 봤을 때 이 정치가 제 역할을 하고 있는가 하는 측면은 누가 살펴봐야 될 것 같고 네. 다만 현행 선거구제 하에서 국민의힘이 위성정당을 만들겠다고 하는 상황에서 민주당이 그걸 안 만들 수는 없잖아요. 네. 그런 측면에서 불가피하게 이제 위성정당을 만드는데 다만 위성정당이 그 제시민사회 세력, 시민사회 세력들과 그다음에 또 그 진보당을 비롯한 또 독색정의당을 비롯한 네. 여러 소수정당들을 포함하는 그런 위성정당이기 때문에 단순하게 위성정당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 그래서 그런 측면을 좀 구분해서 좀 봐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자, 뭐 지금 총선이 이제 두 달도 채 안 남았습니다. 안 남은 상황에서 어제 이제 조국 전 장관이 부산에서 신당 창당 선언을 했어요. 오늘도 광주 방문했죠. 저희가 생중계로 보여드렸었는데 자 후보님은 좀 조국 전 장관의 신당 창당 상황을 좀 어떻게 평가하고 보고 계십니까? 일단은 선언만 했고 정당이 만들어지지 않은 상태이고 네. 또 저 중앙당 입장이 지금 안 나왔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개별 후보가 입장을 내는 것은 그 바람직하지 않다고 얘기해지고 네. 다만 저는 개인적인 생각으로서는 그래서 조국 우리가 사태를 바라봤을 때 그 검찰 개혁에 대한 문제와 네. 그다음에 민주 진보 진영 전체의 그 총선 승리의 관점에서 이 신당이 과연 바람직한가 하는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다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제가 잠깐 언급했지만 윤석열 일가에 대한 범죄 네. 또 한동훈 딸의 그 입시 특혜 의혹도 굉장히 컸었는데 일체의 지금 별다른 뭐 수사도 아예 없었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것과 그 조국 가족에 대한 수사는 굉장히 그 형평성인 측면에서 굉장히 문제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네. 이 그 검찰 개혁,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이 남용되고 있고 또 불공정하게 행사되고 있는 측면에 있어서 저는 이 조국 사태가 그걸 그 개혁을 한다는 측면에 있어서는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는 거고 네. 다만 그 이제 선거라는 측면, 그러니까 이 총선 승리의 측면에 봤을 때 과연 이것이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그리고 또 이게 그 조국 전 장관의 그 개인적인 측면에 있을 때도 지속적인 공격을 받을 건데 이런 부분들은 좀 그 부분에서 좀 살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든 말씀드리지만 네. 현재 정당이 만들어지지도 않았고 중앙당 입장이 안 나와 있어서 개별 후보가 그 입장을 내는 건 좀 바람직하지 않은 측면은 분명히 있다 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저희가 호남 민심을 좀 들어봤고 호남에서의 좀 움직임. 사실은 광주 저희가 민주묘역 지금 모습도 좀 봤지만 호남 민심이 또 어떻게 지금 이 상황 또 총선 판세 판도를 어떻게 보느냐 여기에 따라서 그동안의 선거 과정을 보면은 여러 가지 좀 영향을 많이 주는 것도 사실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죠. 네. 윤석열 정권 특히 지금 보면은 한동훈 위원장 체제로 국민의힘이 계속해서 여러 가지 활동을 펼치고 있는데 국민의힘에 대한 평가, 국민의힘에 대한 평가는 또 어떻게 좀 하고 있는 이것도 좀 궁금하네요. 그 호남 지역에서의 국민의힘에 대한 평가는 뭐 예전과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그 제가 이제 속한 순천 방향 곡성 구례 을 지역 같은 경우도 국민의힘에서 그 전 그 대표를 했던 분이 나온다고 하는데요. 네. 사실. 호남 지역으로 보면 지역 발전이 영남에 비해서 많이 소외되어 있고 이것이 결과적으로 그동안에 이제 민주당은 뭐 했냐 이렇게 나오는데 정작 지역 발전을 소외시킨 당사자들이 굉장히 뻔뻔하게 호남의 지역을 발전시켜 줄 테이니 국민의힘을 찍어달라 지금 이렇게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네. 저는 그 국민의힘에서 그 이 호남을 바라보는 게 너무 솔직히 말씀드리면 뻔뻔한 것 같아요. 뻔뻔하고 무책임하고 그래서 저는 그 호남의 그 우리 이제 시민들도 그러한 부분들은 다 인식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네. 다만 그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역 발전이나 또는 이권을 좀 바라는 그런 분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의 그 심리를 파고드는 그런 측면이 있고 네. 특히 제가 이제 우려하는 거는 국민의힘이 전남 동부권 네. 순천 광양 곡성 구례 이런 이걸 말씀을 주로 지칭하는데 이 전남 동부권을 이제 교두보로 삼고 있는 측면에 있어서 우리 민주당이 보다 더 분발하고 지역 발전 측면에서도 유능하고 네. 또 국회의원들도 더 능력 있는 그리고 부지런한 그런 국회의원들이 많이 나와서 잘못된 국민의힘을 좀 심판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설 민심, 호남 민심을 저희가 좀 들어봤고 또 지금 판세에 대해서도 말씀을 좀 나눠봤는데요. 후보님 끝으로 못하신 말씀이나 하고 싶은 말씀 있다면 저희가 짧게 들어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국회의원 선거는 그 국민의힘을 심판하는 선거가 되어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국민들을 기만하고 그다음에 민생 경제를 파탄에 이르게 하고 민주주의를 후퇴시키는 이 정권에 대한 심판을 하는 그런 총선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고 시민들께서 그에 관련된 그 투표를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후보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